안녕하세요. 맛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기호식품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던 동물의 다른 모습을 몰랐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모습을 몰랐던 흔한 동물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렙토세팔루스입니다. 이 동물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름 1mm 정도의 알에서 태어나 부화하면 이런 투명하고 부모와는 전혀 다른 외모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리하여 이 존재에 대해 렙토세팔루스라는 이름이 붙었고 부모 동물과 다른 동물로 오인되었다고 합니다. 부모의 존함은 바로 뱀장어라고 합니다. 뱀장어의 유어인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무척이나 투명하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지 않게 해주는 효과 또한 있죠. 대양의 해류를 타고 연안으로 이동하게 되면 바닥에 정착한 후 변태를 하여 실뱀장어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실뱀장어의 상태가 되면 몸 길이가 오히려 약간 수축이 되어 실전 압축 근육을 가진 뱀장어가 되는 것인데요. 아무도 닮은 엄마가 없어 엄마 없는 동물로 오인을 받았지만 그것은 가슴 아픈 오해였습니다. 실뱀장어가 되고 나서야 그런 오해를 풀 수 있는 인내의 동물입니다. 그렇게 부모와 같은 모습이 되면 담수로 올라가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번식을 할 때가 되면 소화 기관은 퇴화하고 생식 기관이 발달하게 되며 바다의 산란지로 이동을 하여 알을 몇천 개씩 벌벌 싸재 끼고 죽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뱀장어가 우리나라에서는 꼬랑지 하나 먹으려고 환장해 눈가리가 뒤집혀 다투게 만드는 흔히 알고 있는 장어였습니다. 산란을 하면 죽는 동물이라 단명하다 하직할 것 같지만 10년 이상을 살다 갑니다. 강한 힘을 지닌 장어와 보호의 목분자로 한따까리 해주면 그날 가만히는 못 있죠. 뭐라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아울로트립니다. 가랭이에 달린 어묵같이 생긴 이 동물은 우리가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이 동물은 사실 우파루파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되는 아울로트리기 때문입니다. 아울로트는 아가미의 모습과 특유의 귀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인기를 끌게 된 동물인데 물론 이는 백변 중에 돌연변이가 발현된 개체이며 원래는 검은색으로 얼룩진 모습이 상당 부분이었습니다. 어쨌든 아울로트는 평생은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동물임을 알고 있었는데 사실 변태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도롱뇽에 가까운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이 사는 서식지에는 요오드 농도가 상당히 낮다고 하는데 온도도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일도 없어 날씨가 추울 때 분비되는 티록신이 결핍됩니다. 그렇기에 외적으로 변화가 없이 성적 성숙만 도달하는 유형 성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밝힌 것들이 충족이 되면 외형이 변하게 되고 다른 도롱뇽들과 비슷하게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울로틀과 같은 동물이었고 다른 모습을 숨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를 겪은 개체는 몸이 약해 대부분 짧은 생을 살다 간다고 하니 우리가 알고 있는 아울로틀의 모습이 이미 완전해진 아울로틀이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세 번째, 홍학입니다. 이 새는 홍학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붉은색의 모습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는데요. 눈이 갑작스레 이상해진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얀색이기 때문이죠. 홍학은 본래 흰색의 깃털을 지녔습니다. 이들이 먹는 먹이에 붉은 색소가 있고 계속 그런 먹이를 섭취하게 되면 깃털이 그 색으로 발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홍학은 주로 바닷가에서 먹이를 찾는데 염분이 있어야 서식할 수 있는 세균에 붉은색 색소가 있기에 그런 것입니다. 축적된 색소로 인해 우리가 알고 있던 홍학이 되는 것이고 비타500 먹으면 오줌색이 비타500과 같은 색으로 나오는 것이랑 비슷한 맥락인가 하는 생각도 스쳐갑니다. 어쨌든 홍학은 아주 특이한 것이 더 있는데 휴식을 취할 때 한 다리로 쉬는 것입니다. 짝다리로 서 있는 것은 보았는데 외다리라니 참 기이한데요. 이는 체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나 에너지 소비를 아끼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가설이 있습니다. 또 포유류가 아니지만 젖과 비슷한 것을 토해내어 새끼에게 먹이는데 영양이 풍부하고 면역력도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다 잘못 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붉은색의 액체이기 때문에 새끼 대가리에 주댕이를 꽂아 골통을 쪽 뽑아먹는 그런 부모로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흰색도 홍학입니다. 지금까지 처음 보는 이 동물의 다른 모습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던 동물이었다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넌 너고 난 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자주 올라오는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고 싶다면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